공격이 됩니다. 우측에서 공간 쪽으로 펠라시오스가 보내줬어요. 몸싸움! 몸싸움 이겼죠! 왔었고 몸을 한번 여기서 장호익 선수가 맞나요? 이기자 선수, 아 지금 이지 선수가 쫓아가고 네, 있고 장호익 선수 펠라시오스 자 오버랩 들어가고 자 중앙으로 한 번 쏘라고 왼발로 참 좋습니다. 자 공격이 왼발로 빨리 뛰라고 또 네. 빨리 다니라고 김기동 감독이 과의 큰 몸싸움이 있었던 강한 개인 방어 네. 주변에 이제 한복 수비 팀에서 잘 뛰어왔어요. 돌아서면서 팔라시오스가 오른쪽 측면에 들어 이거 크로스까지 보면 코필절 김광석의 머리 다시 한번 팔라시오스 안쪽으로 밀어주고 김두혁이 거둬냅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그 여파를 이제 박창환, 또 김채훈, 유동규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기 초반에 많이 뛰면서 많이 흔들어 놔라 이런 의미를 좀 부여했겠죠.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선수가 지금 등을 지고 있는데 연결되지 못합니다. 왼쪽으로 흘러갖고 주먹을 합니다. 지금은 360도 빙글 돌면서 팔라시오스가 아주 아름답게 공을 따냅니다. 팔라시오스 선수가 순간 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려지네요. 그래가지고 자 반대편에 공간 열려 있어요. 정확하게 팔라시오스 뒤쪽에 신광훈 중앙 안정된 밸런스와 함께 입볼을 연계받아서 좌우 전환 패스들은 지금 오범석 선수의 발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을 좀 활용하기에는 아빠의 강도가 아직까지 좀 잘 유지하죠. 팔라시오스가 오재석을 받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밀고 들어가는 포항의 용기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가고 파크하죠. 진진홍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벌써 잘 유지하고 있어요. 빠르게 내려와서 공을 퍼트려냈던 상황의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아니까 사실 김목규 모지 쳐다보는군요. 천억번 밀고두고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좀 많이 열려있네요. 팔라시오스 빨리 결정해야죠. 팔라시오스 자 오버랩 들어가고 자 중앙으로 뻗고 들어가고 왼발로 참 좋습니다. 자 유리룡이 왼발로 보여줬는데 올 시즌도 개막전에서 일단 한번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속되는 포항의 공격은 팔라시오스가 자 잡아놓고 뒤쪽에 흐르는 공어요. 이른바 슈팅! 잡아라! 못했고 이게 공격이 쉽다고 발끝에 그대로 좀 슈팅을 때렸는데 또 본의 아니게 김광성 맞고 또 굴절이 됐죠. 자, 김광성 맞고 방향이 살짝 굴절되면서 네. 이태도 방향을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이기 때문에 한번 쳐다봐요. 백만 스틱 정면 열렸습니다. 스틱 골! 송민규 역전. 박상호 선수가 수비를 왔습니다. 지금 송민규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반석 선수를 같이 등지고 여기서 따돌리고 센터볼에 대한 예측. 이 예측 이외에도 여기서 침착성.